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자랑거리가 풍성한 우리 성동교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우리 성동교회에서 제46주년 창립기념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임직기를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김용남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셔서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00년 전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우리를 만남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구름대와 같이 일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수년 내에 새로운 성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렇게 남다른 섬김에 아버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여섯 분에 우리 집사 안수하게 하시고 이제 18분에 권사님을 세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들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듯이 우리 주님의 참 겸손과 온유함을 보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이 참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 집사처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 집사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한 나라가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방회장 진여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해 이런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성문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강리장 진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임직하는 교회들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크던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임직하는 분들만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분들 또 성문교회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꾼으로 세워진 일꾼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쫓으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이라고 해서 선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선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새로 일꾼으로 세운 받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 삼고 항상 선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지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죽으시면 어디로 가시죠?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시요. 여러분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 영원한 곳에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영원히 천국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아파도 천국 가면 안 아파 기쁠 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고리 없이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나 영원히 천국 가면 하나님께 다 될 거야 웃을 수가 있나 수많은 전도지를 주는 것지요 그러나 세워진 일꾼들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찬 전도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일꾼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 갖고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세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내 지혜로, 내 배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꾼의 삶을 삽니다. 내 힘 갖고 못해, 내 능력 갖고 못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여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일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귀한 은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점점 늙어지고 허리는 점점 쑤셔오고 다리는 걷기가 불편해지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돼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아이고 한숨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의 문제, 또 영원한 죽음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는 나의 삶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나타나게 돼요. 나 거저 산 인생이야.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자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신 분들, 또 성문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성문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더 크네요. 목사님이 잘 아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 교회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심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이지요? 복이지요? 복이에요. 또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 감사할 줄.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기도 바빠요.
진실로 세워진 일꾼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통해서 더 귀한 감사의 족반들이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줍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이번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쫓지 못했고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방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성물교회 봉사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문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귀한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가정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족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놓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행사를 가지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우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취임한 집사님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은숙 씨, 조양구 씨, 이양숙 씨, 박순혜 씨, 김영미 씨, 최재욱 씨, 김경희 씨, 기정미 씨, 정영우 씨, 심영경 씨, 김선미 씨, 김현숙 씨, 김진자 씨, 김은식 씨, 황은영 씨, 백은주 씨, 오선옥 씨, 박진영 씨. 야,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묻는 말에 네로 진실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역자를 도와서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해서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네. 네, 손 내리세요.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남숙 씨, 조양구 씨, 이양숙 씨, 박순혜 씨, 김영미 씨, 최재욱 씨, 김영희 씨, 기종민 씨, 정연호 씨, 심영경 씨, 김선명 씨, 김연숙 씨, 김진자 씨, 김은식 씨, 황은영 씨, 백은주 씨, 오선옥 씨, 박진영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문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다음은 취임태미 메달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본사 나은수 귀하는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성문교회의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사랑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문교회 담임목사 김용남. 권사 조양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이양숙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박순애. 네,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김영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최재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김영희.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기정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정연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심현경.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김선미.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김연수.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김진자.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김은식.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황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백은주.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오선목. 내용은 같습니다. 본사 박진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나은숙 권사, 조양국 권사, 이양숙 권사, 박순애 권사, 김영미 권사, 최재욱 권사, 김영희 권사, 기정미 권사, 정연호 권사, 심영경 권사, 김선미 권사, 김현숙 권사, 김진자 권사, 김은식 권사, 황은영 권사, 백은주 권사, 오순옥 권사, 박진영 권사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늘 이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 전도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교회 전에서 입당을 준비하고 하나씩만 해주세요. 이제 가족과 친지에게 나오셔서 꽃다발을 챙겨주세요. 그렇게 한번 위로 올라오세요. 밑에 좀 좁으니까 반주 온다. 반주 안 해봐. 반주를 해줘야지. 1분만 더 시간 주겠습니다. 1분만. 나갔어야지. 이제 다 전달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 한번 찍어. 전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전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시청하시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쁜데 우리 권사님들이 더 예쁘죠? 동의를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번 더 박수 쳐 주세요. 지금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송문교회 안수집사 임직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대 15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무한한 창조의 능력으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문교회 46주년에 그동안 온 힘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오던 여섯 분을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는 새해를 행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수받는 여섯 분의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도 언제나 충성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참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문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잃은 영혼을 찾아 땀을 흘리며 신방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문교회를 넘으려는 사단의 세력과 힘써 싸울 때 아론과 훌과 같이 팔을 높이 들어 올려 이 교회의 승리를 알려주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명의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처럼 오늘 여섯 분의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므로 김용남 목사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나님 힘을 보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지는 여섯 분을 인해 성문교회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의 힘이 더 강해지고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이 이 여섯 분을 바라보면서 평강과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임직자들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이순영 씨, 김은암 씨, 최덕진 씨, 권명관 씨, 권인석 씨, 최현택 씨.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세요. 아까 여자보다는 더 세대랑 커야 됩니다. 그래야 안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네.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네. 좀 약한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네.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며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예. 마지막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예. 네, 손을 드리세요. 이제 안수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는데 먼저 1, 2, 3조부터 하고 교회가 좀 작아서 그 다음에 4, 5, 6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1조 이순영 집사님, 김인환 집사님, 최덕진 집사님 나오시고 1조 안수위원, 2조 안수위원, 3조 안수위원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순영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의남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혜택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감사합니다. 4, 5, 6쪽 우리 나오시고 우리 안수위원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명관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유석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연택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리스가 나왔어요. 우리의 이름이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최덕진 집사님이 이름이 바뀌어갖고 최덕진 집사님 몇 주죠? 응? 3주. 3주 안수위원들 다시 나왔어요. 다른 사람 엉뚱하게 이름 불러갖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최덕진 집사님 아주 귀한 사역자인데 저 단독으로 해야 되겠네요. 3주 나오세요. 3주. 왜 안 나오세요? 3주. 두 번 안수하게 돼. 이런 일도 없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덕진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순영 씨, 김은암 씨, 최덕진 씨, 권명관 씨, 권인석 씨, 최현택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송문교회 안수 집사님을 공포하노라. 아멘. 다음은 임직패민 메달 증정이 있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이순영. 안수집사 이순영, 귀하는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성문교회의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사랑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문교회 담임목사 김용남. 안수집사 김의남.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최덕진.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권명관.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권인석.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최현택.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집사로 임명받는 이순영 씨, 금균암 씨, 최덕진 씨, 권명관 씨, 권인석 씨, 최현택 씨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늘 이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를 돌아와서 이제 꽃다발 증정 읽겠습니다. 먼저 교회 정도에서 아까처럼 하나씩만 드릴게요. 이제 다음으로 가족과
공부를 했나요? 모르겠죠. 3부 축하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먼저 권면의 시간인데 먼저 임직자에게 권면을 에덴교회 김신관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다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우리 길교회 조재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직자들은 이것을 드리고 자리에 서겠습니다. 앉으셔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임직자들을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엘리야 한 사람이 아합과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기도로 우리 성문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또 가정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이상은 집권자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지. 마가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직무는 본업입니다. 부업이 아니라 본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전도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전도요.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존귀한 직분을 오늘 주신 줄로 믿고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도 왕이셨습니다. 100세까지 전도를 하셨습니다. 100세 되던 해에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제 전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CTS 방송국에서 우리 아버님 그 전도하는 장면을 하루에 5번, 6번씩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만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하루 여행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밤 11시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그 다음날 낮에 돌아가셨는데 간호사한테 응급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중대한 일을 얘기하겠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돌아가시는 양반이 무슨 중대한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임직자들 기도에 집중하시고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문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임직식에 부족한 사람이 권면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성문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인데 우리 성문교회 교우들 우리 손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시고 놓고 그래요. 여기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권면하는 시간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권면?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권면은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성문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임직을 받으신 우리 신임 권사님 18분, 안수집사 6분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이신 김용남 목사님 그리고 당회가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세움을 입은 임직자들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임직자들이 오늘 임직을 받았지만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때로 허물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면 교회 전체가 불행해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멍지 안 나는 사람 없고 허물을 덮으려면 덮지 못할 허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이 다소 부족하고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사람 가운데 가장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문교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문교회가 더욱더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교회,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성문교회 반응이, 성도들 반응이 왜 그래요? 다시, 성문교회가 더욱더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교회, 네.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네.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사이에 칭송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두분 목사님 반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임직자에게 한신교회 김정봉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다음으로 교회에게 팔천교회 강영중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일어나시되 잠깐. 주세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네요. 우리 교회도 10월달에 임직식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젊고 예쁘고 예쁘고 젊다 그랬더니 제 옆에 앉아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화장빨이야. 양쪽에 내 옆에 두 분이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랬으니까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조대섭 목사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화장빨이에요? 아니죠. 군인이 대령에서 별을 달면 36가지의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대령하고 스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36가지의 특권이 주어질까? 그가 맡은 일이 귀중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국가에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특권은 아닙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귀한 분들이 임직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임직만 맡겨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꿈을 주실 것 같아요. 이 사명을 감당, 잘 감당하라고 특권을 주시는데 무슨 특권을 주실까? 첫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특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특권을 주시는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믿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이 특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뒀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 감당하시되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 특권, 은혜의 특권을 더하시고 믿음의 특권을 더하시고 복의 특권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되신 줄로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제 좌측으로 두 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둘 중 안에 한 분이 그랬어요. 저는 성문교회 지체들에게 축하하는 순서를 받았습니다.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학에서는 사과씨가 그 사과씨 하나에는 사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과씨 속에 사과나무가 있다. 오늘 24분의 인직자분들은 바로 그런 사과나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문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끝.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이쁘긴 이쁜가 봐요. 조재수 목사님이 절대로 시기하는 게 아닌데 공식적으로 시기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진짜 화장빨 약간 넣습니다. 안 넣고 새벽기도 때도 굉장히 예뻐요. 확인하시려면 저희 새벽기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답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하는 최덕진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임직자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사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택하여 성문교회와 성도님을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맡기심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 우리의 능력도 지식도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순종 모든 순간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임직식이 은혜의 가운데 거행되도록 기도와 헌수로 수고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연 및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임직식에 오셔서 안수와 권면의 말씀 주신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 임직을 축하로 오신 모든 분들께도 임직자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와 안수자를 수임하는 저희 24명은 성문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하며
봉사와 구제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일을 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잘못하거나 온당치 못한 헌신에는 사랑의 경로와 기도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2일 임직자 대표 안수집자 최덕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진용환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문 창립 46주년 기념 권사집이 집사 안수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와 예식의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준비한 기념품과 식사 대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권사님 18분과 안수 집사님 6분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참석했는데 그거 안 알렸는데 왔어요. 어디 계셔요? 자리가 부족해갖고 나갔나요? 이때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축하 노래 및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임직자들이 준비한 선물 및 그 식사를 우리가 식당에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식사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애용품으로 모든 분들에게 어린아이까지 다 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노래를 듣고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들 나오셔서 두 가지예요, 선물. 하나는 안내품이고 또 하나는 식사 대용품입니다. 두 가지를 꼭 받으시면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디 누구 한번 아니 여기 다 있어. 여기 순서 원로 목사님하고 지방 있잖아. 내 것도 안 줘. 빨리 가봐요. 여기 하나. 아니 저기 가게. 네, 우리 인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 성문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직의 시간에 와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과 일장을 부르신 신성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인증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주년 기념 권사팀 및 집사 안수 임직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임직받은 분들과 축가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